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내년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저희도 유통하는 입장에서 조금은 어려워질 것 같다. IMF보다도 더 심할 것 같다. 자, 오늘은 부산 산업용품 유통단지라는 곳에 왔습니다. 부산 근처에 계시는 분들께서 혹시나 필요한 공구 쪽 제품 있으시다면 여기 부산 산업용품단지로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편안하게 부산 공구단지를 한 바퀴 둘러본다는 느낌으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업체들이 있을지 어떤 제품들을 판매하고 계실지 궁금한데 들어가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뒤쪽에도 문이 있고, 일단은 저는 오른쪽으로 꺾어서, 자, 호이스트, 금속, 그리고 가스켓, 고무판, 벨트. 일단은 이렇게 단지가 형성된 곳의 모습들은 이제 얼추 다들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오시죠.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이렇게 공구 단지가 형성된 곳의 모양새는 비슷하다. 그래서 이렇게 차로 돌면서 내가 찾는 공구 제품군을 판매하는 곳을 둘러보시면 될 것 같고, 오시기 전에 이제 부산 유통단지 요 상가에 안내도도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참고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전국에 있는 공구상을 이렇게 다 돌아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공구 상가가 밀집된 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또 도움이 될 것 같고, 큰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한번 쭉 가볼게요. 좌우측을 한번 보시면서, 여기도 문이 총 4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왔던 문은 남문이었는데, 남문을 기준으로 동서남북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나에게 필요한 공구를 판매하는 곳이 보인다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간판에 전화번호가 이렇게 다 적혀 있죠. 제가 남문으로 들어왔는데 저기 끝에 보이는 저쪽이 남문이라서 남문으로 나가서 남문 주변에 또 공구 상가들을 한번 돌아볼게요. 와, 일단은 남쪽으로 나오면 바로 앞에 이렇게 대동 콤프레셔, 엄청 산업용 큰 콤프레셔도 취급하는 곳이 보이고요. 왼쪽으로 지벤 작업본만 전문적으로 파시는 곳도 보이고, 연마석, 빼빠, 브러쉬 공구 전부 다 취급하는 곳들. 와, 막 끼다, 두리상사, 정원택. 네, 지금 남문에서 나오자마자 제가 우회전으로 한 거고요. 진짜 공구단지 앞쪽에도 도로가에 이렇게 많은 공구상들이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여기도 진짜 잘 해놨다. 미래종합공구. 이야, 정말 이쁘게 진열이 잘 되어 내놨습니다. 정말 가지각색의 수공구들. 드라이버는 항상 이렇게 선반 위쪽에 놓는 게 국룰입니다. 국룰. 진짜 이렇게 공구상가 한 칸을 운영한다는 게 가지각색의 소비자분들께서 원하시는 공구들을 다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에 오시면 직접 다 눈으로 보고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부산 사상구의 미래종합공구 대표 김덕우입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많은 구색을 갖추고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고 있는데요.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도움이 되죠. 아마 그래도 뭐 많은 물품들을 보고 고를 수 있고, 네, 오프라인이 약간 비싼 줄 알고는 있지만은, 네, 또 AS 문제라든가 그런 책임을 지고 하니까 아마 오프라인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말 많은 구색들을 갖추시고 바로 오셨을 때 응대를 해주시는 부분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종합공구만의 또 장점이 있을까요? 직접 오시고 보시고 소비자 뭘 원하는지 그에 맞게끔 맞춤형 또 공구를 지급함으로써 사용법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셔가지고 또 보고 갈 수도 있고, 필요한 거 또 사갈 수도 있고, 한꺼번에 많은 쇼핑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미래 종합공구에 또 혹시나 주변에 계시다면, 네, 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응원의 메시지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래도 그 쇼핑몰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다 힘내시고 슬기롭게 극복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투자는 많이 되었지만은 어렵게
또 운영하고 계신 여러분들 힘내시기라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깥쪽에도 정말 많은 공구 상가들이 있고요. 절삭 공구만 또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도 있고 PVC 파이프 같은 거 또 전문적으로 취급하시는 곳이고요. 이런 것도 뭐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잘라주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는 해줄 수 없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네. 여기 또 막 기다란 계양 전동 공구 그리고 목공 공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인데 여기도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손님 들어오셔서 굉장히 바쁘신데 그렇죠. 이게 컴프레셔라는 것도 인터넷으로 볼 때 크기와 무게가 직접 와서 들어보고 끌어보고 하는 거랑 또 하는 거 딴 차이기 때문에 컴프레셔 추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와, 진짜 정리정돈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수리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또 직접 간단간단한 것들은 바로 즉시 이 자리에서 수리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오프라인 매장의 장점이 아닌가 싶고요. 몽키류만 해도 지금 종류가 엄청난 게 느껴지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저는 세원 종합항사를 운영하고 있는 남상원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밖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목공 공구라고 크게 적혀 있던데 예. 목공 공구가 전문적으로 또 판매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목공 공구를 한 30여 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 네. 그 외에 일반 요새는 뭐 전동 공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막기다. 네. 디월터, 계양전동, 보쉬 같은 기타 메이커들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해줄 수 없는 이 오프라인만의 장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온라인은 상식이 잘 없으면은 네.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데 정확하게 맞는 공구인지 그걸 선택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네. 오프라인에 와서 이제 그 판매자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곳에 쓰겠다 하면은 그에 적합한 공구를 추천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좀 적을 거고 공구에 대한 지식도 많이 좀 얻어갈 수 있고 네.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즉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보니까 아까 여기 수리 다이가 있으시던데 소비자분께서 만약에 수리할 제품을 가져오시면 바로 수리도 해주시는 거죠? 수리부터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예, 멋진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목공구에 관련된 노하우가 많이 있고 네. 예전부터 사용하던 수공구 또 현재 쓰고 있는 전동공구 그런 류의 전문적인 지식과 제품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부산 주변에서 혹시나 목공공구가 또 필요한 분들은 세원툴에 오셔서 대표님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추천을 받아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진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응원의 메시지를 또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경기 뭐 세계 경기 할 것 없이 다 힘들지만은 모두 힘을 내어서 맡은 바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귀한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제 세원툴에서 나왔는데요.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진짜 너무 많이 와닿았습니다. 목공 공구 전문으로 판매를 하신다라는 거는 일반 공구상에서는 또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목공 공구 관련 공구만 판매하는 것과 목공 공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구상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주변에 목공 공구가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이제 부산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편 찍을 때마다 제가 느끼고 배우는 것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전국에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신 분들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도 듣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몽알몽알합니다. 네. 하여튼 또 제가 다음 매장으로 또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또 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크다 여기도. 부산은 외곽에 이렇게 큼직큼직만하게 공구상가가 많은 것 같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아, 예. 저는 코끼리툴에 근무하고 있는 김성원 부장입니다. 네, 이렇게 네, 또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프라임 매장 자체가 이제 손님들이 직접 와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또 구색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도 만약에 공구가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가 직접 설명해드리기도 하고 시연도해드리고 손님 위주로 우리가 지금 접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끼리 툴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이제 다양성.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1층부터 우리가 3층까지 매장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네. 손님들이 직접 와서 카트를 몰고 쇼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의 메시지도 한번 보내주시면. 네. 지금 전부 다 힘든 줄 알지만은 조금 힘을 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 화이팅 시간 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하여튼 또 오늘도 수고하시고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양쪽에 또 공구 상가들이 밀집돼 있는데 태원 공구마트, 보쉬 계양 전동 공구, 디월트 전부 다 취급하는 곳인 것 같은데요. 여기도 제가 한번 들어가서 네, 대표님도 한번 만나뵙고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또 담아보겠습니다. 부산은 진짜 전부 다 공구 상가들이 정말 큰 것 같아요. 와.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여기는 사상 계곡동에 있는 태원 공구마트 유통상가 동문으로 쭉 나오시면 바로 있습니다. 아, 공구 가게가 지금 정말 크고 구색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아무래도 예전보다 장사가 좀 어떠세요? 사실 뭐 코로나 터지고 뭐 이래 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뭐 이제 매출은 좀 많이 감소했어요.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림상으로나 설명상으로밖에 안 되지. 소비자가 왔을 때 우리는 바로 그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물건을 또 다 이렇게 직접 진열되어 네.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네. 태원 공구 여기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 매장만의 장점. 장점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희는 뭐 이제 건설이든 어디든 납품을 다 하고 있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에서 10가지를 만약에 주문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다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 부산 공구 사상 유통단지 네. 예, 동문 쪽으로 나오시면 네. 바로 태형 공구라고 엄청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주변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또 공구가 필요하시다면 한번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응원의 메시지 지금 좀 많이 힘드니까 네. 사실 정말 힘들거든요. 모든 공구상 회원님 여러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 야, 여기 메타보 대리점도 보이고요. 여기는 임대도 하시고 수리도 하시는 것 같은데 야.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아, 케수 공구 대표 장민석입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점들이 좋다를 좀 많이 부각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왔거든요. 보다시피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기계를 수리도 하고 접하다 보니까 기계마다, 메이커마다 특성, 장단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이미지라든지 장점만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소비자분들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프라인 매장에 오면은 뭐 기계 내구성, 또 사용 방법, 만약에 이 기계가 어떤 부분이 고장났을 때 수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소비자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맞춰주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진짜 좋은 이야기신데요. 이게 소비자분들은 그냥 인터넷으로 뭘 보고 바로 사는 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진짜 대표님처럼 수리를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제품은 이런 상황에 이런 작업에 불리하다. 취약하다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은 공구를 사가시더라도 잘 쓰게끔 이야기를 또 해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분이 어떤 작업을 하든지 어떤 용도로 쓸 건지를 이야기를 해서 최적화된 기계를 맞춰주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KS 공구 여기만의 장점을 또 한번 부각시켜 주시면 또 많이 또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는 수리 쪽 위주다 보니까 웬만한 지금 국내에 나오는 메이커들 아니면 수입품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수리를 다 가능하게 하거든요. 다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집보다는 이게 수리권이라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문도 나고 네. 뭐 바가지를 씌운다든지 네. 그렇게 식으로 안 하고 딱 부수 가격에서 재공유하다 가지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것보다는 많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부산 주변에서 내가 가진 공구를 수리하고 싶다고 하시면 여기 지금 KS 공구로 대표님께서 웬만한 공구는 다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꼭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 더 버텨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찾아가지고 생각하고 바꾸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조금 버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경기가 좀 다시 안 살아나겠나. 네, 오늘 하여튼 진짜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 또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와, 이때까지 본 데 중에 가장 큰 곳을 발견했습니다. 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한국종합상사라고 철물, 공구, 바퀴 뭐 한 곳에 완전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와.
파스너, 볼트, 경차 뭐 진짜 없는 게 없는데요. 정말 규모가 큰 것 같습니다. 여기도 한번 들어가서 안에도 보여드리고 인터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야, 저 끝이 안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공구상은 진짜 이 정도 규모면 진짜 와,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규모가 진짜 정말 큰 것 같습니다. 티벅스, 망치들, 그 다음에 말렸기, 퀵클램프, 케이블 커터. 이야, 바이스도 이렇게 탁상 바이스, 볼반 바이스 전부 다 직접 사이즈를 보고 구매를 할 수가 있게 이렇게 다 전시를 해놓으셨네요. 이야, 매장이 정말 큽니다, 여기도. 그다음 미장칼도 이렇게 보시면 입맛에 맞게끔,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끔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있고요. 낫도 길이별로 외낫, 조선낫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요. 이야, 바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별로 종류별로 회전, 고정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지금 진열이 돼 있어서 보통 이거 대차 쓰시는 분들이 바퀴를 밖으로 많이 오시고 그 끌차도 바퀴가 이렇게 위에 지금 사이즈별로 크기별로 다 있습니다. 이야, 바퀴 맛집입니다. 바퀴 맛집.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종합상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차장 이도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지금 부산 공구단지를 한번 돌고 있는데 이렇게 진짜 오프라인 매장이 정말 큰데 온라인 매장에서 샀을 때보다 이런 점들이 좋다를 좀 많이 부각을 시켜주십사 이야기를 두고 싶어서 왔거든요. 금액적으로는 차이가 좀 있겠지만은 실제로 뭐 보고 만져보고 이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근데 금액적으로도 뭐 싸게 할 수 있는 건 더 싸게 할 수 있고 온라인보다는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뭐 오셔서 만져보고 뭐 써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예, 맞습니다. 종류별로 다 있고. 예. 이 지금 한국종합상사만의 또 장점이 있을까요? 기성품으로 안 파는 거는 다 만들 수 있어요. 저희는. 샘플이 있으면은 샘플 네. 주시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와, 이건 거의 완전 공장 네. 수준인데 가능하나고요? 저희 와. 자체적으로 공장도 있고 저희 사업자에도 제조업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있으시구나. 네, 포함되어 있으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무조건 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한국종합상사로. 예. 하여튼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응원의 메시지. 요즘 왜냐면 힘드니까 좀 많이. 예. 전쟁도 있고 환율도 오르고 해서 전부 다 힘드시겠지만은 다 같이 화이팅해서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여기는 또 연마, 브러쉬 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집인 것 같은데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간단히 예. 자기소개 한 번만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제일종합연마 이기봉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름이 네. 아니라 요즘 예. 좀 어떠십니까? 오프라인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도 문제가 좀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업체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지금 현재상 제가 봤을 때는 환율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출도 마찬가지로 그 금리 네. 때문에 약간 문제가 돼가 있고 근데 회사들도 이제 투자를 조금 꺼려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축소가 될 수 있는 수량에 따라서 좀 작아지고 직원도 정리해고 비슷하게 구조조정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내년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저희도 유통하는 입장에서 조금은 어려워질 것 같다. IMF보다도 더 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뭐 연마 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매출은 유지를 하고 있으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예.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예, 감사한데요. 예. 여기 지금 제일종합 연마 예. 장점 예. 저희 장점으로 이야기하자면 연마 쪽은 웬만하면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 해결이 다 됩니다. 이걸 쓰고 있는데 더 효율성 있게 작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 저희가 추천도 해드리고 작업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비싼 걸 쓰는데도 있는데 고가품을 쓸 수도 있으나 저가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예.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연마 쪽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오면 항상 친절하고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소신껏 작업자가 원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전국에 있는 지금 공구 자영업자분들이 예.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힘든 상황인데 예. 응원의 메시지. 대한민국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봅시다. 공구협회 화이팅! 공구상 화이팅! 화이팅! 와, 진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산업용품단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봐 드리고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부산 근처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공구 관련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렇게 사상구에 오셔서 또 많이 방문하셔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또 이점들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각 지역을 돌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영상들이 전국에 계시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도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있는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공구단지가 어디 있는지 좀 아시게 됨으로써 필요한 공구나 상담받고 싶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가서 도움이 되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부산편을 마치고요,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공구단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은 바다.